안녕하십니까, 미인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웹서핑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죠. 뉴스도 봤다가 뭐도 보고 막 이러다가 갤럽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알게 됐어요. 이게 갤럽이 뭐냐면은 무슨 설문조사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막 누르면서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. 이제 막 누르고 이제 보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 주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, 뭐냐면은 그 여름 하면 생각나는 노래. 제가 여름 성애자입니다. 여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청춘과 뭔가 이런 뜨거운 뭔가 이런 것들, 사실 뜨거운 걸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냥 푸른 나무들이 좋죠.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여름과 노래, 그러니까 음악이 합쳐졌다. 한 1000명 정도의 분이 설문조사에 응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연령별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, 이 1000명의 분들이 과연 어떤 음악을 선택을 했을까. 40, 50대, 60대 분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이거를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딱 다섯 개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탑5. 자, 일단 5위입니다. 5위는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입니다. 제가 박명수 꺼내는 순간 몇몇 분들은 바다의 왕자가 나오겠구나 했는데, 의외로 바다의 왕자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게 바로 냉면입니다. 평균적으로 1.9%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선택을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40대, 50대, 60대의 선택은 0%, 20대가 8%, 30대가 2%.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, 결국 무한도전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2009년에 나온 노래일 거예요. 아마 강변북로 가요제에서 이 노래가 나와서 핫해졌었는데, 특히나 이제 뭐 원걸과 이제 소시, 걸그룹의 양대산맥, 원걸의 선혜가 있다면 이제 소시의 제시카가 있다. 한창 인기 있었던 제시카 양과 파이어 악마의 박명수님의 이제 그 콜라보로 이제 굉장히 시원한 노래가 나왔죠. 이 노래는 저도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은 솔직히 안 들어요. 무튼 무한도전에서 나온 수많은 명곡 중에 또 하나다. 자, 바로 그럼 4위에 넘어가겠습니다. 4위는 DJ DOC의 여름 이야기입니다. 이 DJ DOC의 여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10대나 40대는 1%씩 선택을 받았고요. 30대가 6%, 40대가 3%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좀 X세대의 선택을 받은 거죠. 이게 9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어렴풋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 중 하나예요. 뭔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예능 끝나고 이제 뮤직비디오 나오잖아요. 그때 이제 한창 나왔던 노래. 밖에서 이제 마트나 CD 가게나 화장품 가게 이런 데에서 이제 항상 신나는 댄스 노래를 틀어줬었는데, 항상 나오는 노래 중 하나가 DJ DOC 여름 이야기.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DJ DOC랑도 굉장히 잘 맞았어요. 여름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갔는데 거기서 첫눈에 반하는 DJ DOC의 어떤 악동 같은 여름의 또 환상을 또 이렇게 잘 표현한 노래이지 않을까. 자, 3위는 요거는 사실은 또 국민 가요 중 하나죠. 바로 가왕 조용필님의 여행을 떠나요입니다.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. 여름 여행의 느낌을 잘 살린 노래라고 생각하고, 기존에 있는 음악들은 거의 다 바다 이야기입니다. 바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또 약간 계곡파예요. 계곡파. 계곡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담그고 수박 이렇게 계곡에 차가운 데다 이렇게 넣고, 약간 모기 조금 있어도 모기향 피워가지고 약간 그 마루 같은 데 이렇게 앉거나 돗자리 깔아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, 계곡파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노래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한 노래입니다. 이 노래가 또 남녀노소 인기 많은 것 중 하나가, 물론 가왕 조용필님께서 부르신 거지만 1박 2일의 황제 또 이승기 씨가 또 요 노래를 또 리메이크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에도 이 노래는 굉장히 낯이 익고 좋아하는 노래다. 20대부터 6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까지 굉장히 골고루 선택을 받아서 5.7% 남녀노소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2위. 2위는, 이거는 사실은 사실 여름 하면은 이 노래는 무조건 됐죠, 무조건. 벚꽃 연금의 벚꽃 엔딩의 버금가는. 사실 원조 연금 노래죠. 바로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.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노래 제목이 있어요. 근데 이 해변의 여인은 해변의 여인하고 슬래시 쳐놓고 와우 여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제목은 기억이 안 나도 와우 여름이다는 생각이 나는 거야. 래퍼? 쿨의 멤버인 김성수님께서 신스틸러였죠, 사실은. 이 노래 하면 사실은 여름 되면 그냥 떠올라 머릿속에서 와우 여름이다. 근데 요게 좀 충격인 게 뭐냐면은 60대 이상 분들은 선택을 0명,
0% 하셨어요. 보통 30, 40대 역시나 X세대의 선택을 많이 받은 노래이고 이 가사도 굉장히 잘 짰어요. 이별과 이 여름밤의 어떤 이런 감수성과 이거를 막 골고루 섞어서 이런 어떤 낭만과 환상을 잘 섞은 노래이다. 그리고 뭔가 바닷가로 빨리 떠나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이 바다로 빨리 바다 가고 싶고 막 달리고 싶고 해변을 막 달리고 싶은 마음 바로 바닷가로 뛰어버리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서는 사실 1위는 해변의 여인이다. 네, 지금은 이제 2위 6.7%의 선택을 받은 노래이고요. 사실 이거는 어릴 때 향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예전에 아버지가 봉고차 모셨었는데 그 봉고차에 가족이 오손도손 다 타가지고 막 여름 휴가 가던 그 생각도 막 나고 아무쪼록 뭐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뭔가 여름에 대한 향수나 여름에 대한 감성이 진짜 폭발하는 노래이다. 대망의 1위 바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입니다. 이 노래는 사실은 20대한테 선택을 0명, 0%예요. 이 노래 주된 선택을 하신 분들은 40대 11%, 50대 24%, 60대 9%. 20, 30대는 사실 이 노래를 잘 몰라요. 왜냐? 1975년에 나온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.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80년대 노래를 옛날 노래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알고 있었습니다. 아버지가 맨날 통기타를 치셨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 노래가 그래서 총 퍼센트 중에 평균적으로 9.8%의 높은 선택을 받으면서 선택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와우 여름이다랑 마찬가지로 이제 별이 쏟아지는 일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게 임팩트 있는 또 가사이고 저는 91년생이라 70년도 80년도의 분위기나 이런 감수성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대의 낭만과 어떤 이런 환상이 저한테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. 나팔바지 입고 짝달라붙는 카라티 입고 바가지 머리에 썬구리 이런 금태 안경 딱 쓴 다음에 아 뭔가 담배 한 대 딱 물고 뭔가 이렇게 통기타 치면서 이제 그 해변으로 이제 탁 가면은 이제 불빛이 듬성듬성 이제 불빛이 펴놓고 서로 이제 놀고 있는 모습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낭만있고 멋있는 이러한 장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상상이 돼요. 분위기나 낭만과 감수성을 이 노래를 들으면 아 그때 여름에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구나 진짜 아날로그의 시대. 이번 여름도 시원하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물론 여름이라고 하긴 아직 5월이긴 하지만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저만의 여름 노래 탑5를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름나기 잘 하셔서 즐거운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널 보면 너무나 봐도 너무나 진짜 몸이 그대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닷가를 걷고 난 쓸쓸히 바닷가를 혼자 걸어갔대 너처럼 혼자 걷는 여자를 보게 됐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